2024년 8월 13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에스겔 13장 1절에서 23절 요절 10절 제목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메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위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본문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쳐서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안으로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무너질 담을 쌓고 있는데도 그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회칠로 그럴듯하게 꾸며주어 안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칠한 담을 허물어 땅에 넘어뜨리겠다고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적과 수건을 만들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거짓 예언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이 시대 참 선지자입니다. 적용.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으려면? 한마디.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라.